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무항생제 클로렐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본 계란은 월간 계란 햇닭이 낳은 유정란 초란을 구운 계란과 클로렐라를 먹인 닭이 낳은 무항생제 유정란인데요. 월간 계란에서는 구매하는 계란 알씨의 10%가 기부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에게 기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매할 때 기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구운 계란을 개봉해 볼게요. 짜잔!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소금도 들어있고요. 여기 계란을 보면 사육 환경에 따라 표기가 다른데요. 클로렐라는 끝이 2로 끝나고 일반 계란은 끝이 4로 끝난다고 합니다. 구운 계란은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두 알씩 먹었던 기억인데요. 한번 맛볼게요. 껍질도 쏙 잘 빠지네요. 탱글탱글 정말 맛있네요. 노른자도 퍽퍽하지 않고 정말 고소한데요. 구운 계란은 캐러멜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 자연 그대로 유정란 초란을 구워 만든 프리미엄 구운 계란이라고 합니다. 맛있네요. 구운 계란은 소금에 찍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살짝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좋으네요. 다음은 클로렐라를 먹인 무항생제 유정란인데요. 무항생제와 해썹 인증마크도 꼭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월간계란 닭들은 탁트임 평산농장에서 길러진 닭이 낳은 국내 상위 5% 사육환경에서 판매되는 우수한 품질의 프리미엄 계란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계란을 만져보면 껍질 부분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일반 계란과 클로렐란 계란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반 계란이에요. 다음은 클로렐란 계란. 일반 계란과 클로렐란 계란이 확실히 색깔이 달라 보이네요. 클로렐란이 색도 진하고 노른자가 더 탱글탱글하게 보여요. 일반 계란은 노른자가 좀 퍼져 보이는 느낌? 그럼 클로렐란 유정란으로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계란 후라이도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 후라이, 그리고 요리할 때 부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계란말이를 해봤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클로렐라를 먹인 무항생제 유정란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